국민을 울린 국민 영웅의 눈물. 제목만 봐도 아마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은 이 한 사람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많은 걸 배웠고 많은 걸 얻어가고 너무 감사하고 후배들한테 더욱더 감사하고 앞으로 계속 뒤를 이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너무 고맙고 그래서 정말 많은 난감을 교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너무 보고 싶을 거고 이제 저의 그 선수의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골프 발전에 있어서 또 다른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누군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실 어제 오후 3시에 진행이 됐던 박세리 씨의 대국민 기자회견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많은 분들 거의 모든 국민이 지켜봤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김묘성 기자님 어제 많은 분들이 충격과 정말 많은 또 슬픔 속에 지켜봤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자회견을 보시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방금 보셨던 2016년 은퇴 당시에 박세리 선수 당시 선수의 그 인터뷰를 보시면 개인의 성공은 다 이루었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후배들을 위해서 또 골프 발전에 있어서 더욱더 힘을 쓰겠다라는 내용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을 쭉 한번 보면요. 네. 지금까지 설계해오고 기획해오고 목적을 위해서 준비해왔던 모든 것에 좀 혼란을 느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나로 끝나는 개인적인 꿈이 아니라 이제 모두의 꿈이 되고 나라를 위한 그런 계획이었는데 더 이상 걸림돌 안 되겠다 싶어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용기 있게 고백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네. 그 내용을 보시면 2016년 은퇴 이후에 아버지와 관련된 문제를 뭐 한두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을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채무와 관련해서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는데 한번 해결을 하면 마치 줄을 쭉 서 있던 것 마냥 또 다른 채무 관계가 계속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가족이기 때문에 인내하려고 했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젠 제2의 인생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될 것 같고 더 이상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안도 없고 더 이상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없다. 선을 넘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용기 있게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지금 김묘성 기자님이 읽어주신 이 내용 있잖아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가족이기에 인내하려 했지만 제2의 인생에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아. 그리고 더 이상 책임질 수 있는 방안도 할 수 있는 것도 없기에 선을 긋고자 이 자리에 섰다. 마치 혹시 느낌입니다만 자신의 아버지한테 하는 말 같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죠. 사실 박세리 씨가 2016년에 은퇴한 이후에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한 것처럼 아버지의 빚을 갚아나가도 줄 서 있는 것처럼 계속 문제들이 터졌다. 세상에. 근데 그래도 다 아시는 것처럼 박세리 선수를 키워낸 게 또 아버지고 네. 또 가족이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마지막에 뭐 꿈의 걸림돌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지금 박세리 희망재단은 사실 이제 골프 꿈남부들을 후원하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이번에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됐던 새만금 개발 사업에 네. 박세리 희망재단이 참여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박세리 씨 아버지가 이제 뭐 인장 같은 걸 뭐 위조했다 뭐 예, 예. 그래서 지금 고소돼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검찰에 송치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비영리재단인 박세리 희망재단의 어찌 보면 원칙을 파손해 버리는 거고. 앞으로 본인이 할 것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런 표현도 썼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본인이 직접 도장 찍지 않은 것은 이제 본인이 한 게 아니다. 이제 아버지의 빚은 내가 더 이상은 이제 본인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사실상 대국민 선언을 한 그런 느낌입니다. 세상에. 사실 어린 나이에 세계 최정상급 선수로 우뚝 섰고 그만큼 우리 국민에게 많은 감동을 줬고 또 거기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재근 평론가님 사실 박세리 씨 아버지 또 부모님의 그
헌신이 있었다고 익히 알고는 있었기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사태를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면서 충격 속에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박철희 씨가 골프선수가 되기까지 아버지의 정말 헌신적인 뒷받침이 있었다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네. 그게 일종의 미담 사례처럼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아버지가 처음에는 좀 경제 상태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박세리 씨를 뒷바라지하면서 점점점 가세가 기울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 사업이 크게 기울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박세리 씨를 계속해서 뒷받침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게 박세리 씨한테는 너무나 큰 고마움으로 남아있는 거고 네. 또 그런 모습을 목도했다는 거예요. 박세리 씨가 뭘 목도했냐면 아버지한테 너무나 잘했던 주변 사람들이 아버지가 사업이 잘못된 다음부터 아버지를 냉대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게 박세리 씨한테는 상처가 됐고 네. 내가 꼭 성공해서 내가 잘 되는 걸 저분들한테 보여주리라 라는 생각으로 이를 악물고 공을 하나하나 쳤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마침내 미국에서 처음으로 우승했을 때 전화를 제일 먼저 걸었던 것도 아버지였고 아, 그래요?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아빠 좋지? 이 말을 처음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버지 생각하면서 연습을 했으면 네. 우승 후 첫 마디가 아빠 좋지? 그리고 나중에 은퇴 무렵까지도 아버지랑 계속해서 골프 연습을 하는 모습이 비쳤고 네. 그리고 또 그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부녀와 함께 돈독한 뭐 정을 보여주기도 했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녀의 사례를 미담, 어떤 모범적인 부녀의 모습 그렇게 애틋하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소송전이 터지게 되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더 충격이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물론 단정하는 건 아니고 추정이지만 그래서 이번 사태 터졌을 때 박세리 씨가 그런 말 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도 예능에 나와서도 자기가 지금까지 대회에 나가서 탄 상금 그리고 계약금 모조리 아버지한테 다 드렸다고 했잖아요. 왜? 이 키워준 은혜를 생각해서 그랬던 거였을까요? 세상에. 그런데 아마 박세리 씨 하면요. 여러분 지금도 대다수 국민의 뇌리 속에 기억 속에 이 장면 남아있을 거예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MF 때 그 물에 빠졌을 때 상황을 정말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또 그 상황이 지금 저희가 있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꼭 좌절이 좌절 네, 빠진다는 건 그 좌절이라는 자체, 그 자체가 좌절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 시련이 있어야 제가 좀 더 단단해지고, 단단해지고 많은 걸 배우고, 모든 분들한테 그런 과정일 텐데, 힘들지만, 뭐, 나만 힘든 건 아니니까. 나만 또 다른 사람이 힘든 사람, 더 많은 사람이 있겠지라는, 그러니까 조금은 더 희망을 갖고 있는 마음이 굉장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뭐 백성문 변호사님은 이제 골프도 좋아하시고 하지만 굳이 저 광고가 아니어도 실제 저 당시 대회 중계로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유 저거는 사실 정말 감동 그 자체일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이야 우리나라 이제 여자 프로 선수들이 워낙 골프를 잘 쳐서 뭐 사실 LPGA 대회에서 막 우승컵도 많이 안지만 저때 생각하면 저 당시 박세리 씨 나이가 21살입니다. 아하. 98년이고 그럼 우리나라 되게 힘들 때죠. 그렇죠. IMF 때. IMF. 굉장히 시리에 빠져 있었던 국민들한테 엄청난 용기를 줬던 건데 제가 최근에 미국 이제 남자 US 오픈에서 네. 그냥 1m 퍼팅만 넣으면 우승을 할 수 있어도 로리 맥킬로이 선수가 마지막에 못 넣는 걸 그랬죠. 보고 네. 와 저건 보통 멘탈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는데 공동묘지에서 연습까지 했대잖아요 네. 아버지랑 저기서 하나도 떨지 않고 저 말도 안 되는 데서 올려서 저 롱 퍼팅을 넣고 와, 우승하는 모습은 대박이야 진짜 사실 저거는 저희 죽을 때까지 볼 영상입니다 맞아요. 아직도 저 뭉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저렇게 박세리 선수를 키워왔던 아버지와 지금 박세리 선수와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보면 또 한편에서 또 참 씁쓸함도 같이 몰려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어제 기자회견장에는요 박세리 씨와 박세리 씨 아버지 그 부녀지간에 돈독했던 때를 분명히 똑똑히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줬던 박세리 씨 지금까지 이 삶의 궤적 선수 생활의 궤적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이 사람이 현장에 있었대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박준철 씨나 어머니나 언니나 뭐 같이 하면서 함께 했던 시간들 참 보기 좋았고 참 이런 일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던 우리 박프로의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까워서 막을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저는 눈물이 안 날 줄 알았어요, 진짜. 왜냐면 화도 너무 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가족이 저한테 가장 컸으니까. 그게 다인 줄 알고 시작을 했고, 막을 수 없냐고 말씀하셨잖아요. 많았죠. 계속 막았고, 계속 반대를 했고, 한 번도 아빠 의견에 찬성한 적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고. 사실, 저도 어제 방송 직전까지 이제 기자회견을 보다가 내려왔습니다만, 손정희 변호사님. 그 전까지의 질문에는 기자들의 질문에 비교적 담담하게 그리고 사실만을 말하려고 애쓰던 박세리씨였는데 어제 저 영상 저 순간에 저도 느꼈지만 박세리씨가 갑자기 뭔가 이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 같다. 왜냐면 저 질문한 기자의 목소리를 듣고 목소리와 얼굴을 듣자마자 얼굴에 뭔가 그 막 떨림이 오더라고요, 진짜. 네, 저 장면 보신 다른 분들도 굉장히 울컥하고 어떤 심정일지 정말 막막하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면서 마음속으로 또 깊게 응원하는 한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이 질문하신 기자분 질문 목소리도요, 사실 좀 뭉클하게 울컥하면서 그렇죠. 질문하면서 안타까우면서 여기까지 온 박세리 선수에 대한 그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니까 네. 박세리 선수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에서 하는 질문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답을 못하고 한 1분 4초간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네. 그 1분 동안 본인의 마음을 복받쳐 오르는 이 감정을 누르느냐고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보였는데요. 지금 2016년부터 많은 채무가 발생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무려 8년 동안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힘들고 억울하고 짜증나고 그리고 부끄럽고 또 아버지도 걱정되고 가족들도 염려되면서 수많은 감정들이 뒤엉켜서 저렇게 말 못하는 상황에 대한 표현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질문했던 기자님은 2000년도부터 이제 현장에도 같이 있었고 이 가족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던 기자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같이 봐왔고 현장 있었던 기자로서 이런 일이 안타깝고 망감이 교차하고 목소리도 떨리는 심정이다 이렇게 말문을 열기까지 했었는데 네. 이 왜 못 막았느냐 막았어라면 얼마나 좋지 않았을까 이런 한탄을 하는 질문이지만 사실 박세리 선수야말로 절실하게 그렇지. 정말 이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고 벗어나고 싶고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또 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도저히 힘들어서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는 점을 저렇게 무거운 표정과 눈물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방송 시간 탓에 온전히 박세리 씨가 말을 잊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다 고스란히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64초 동안 침묵했고 말을 못 잃었대요. 저 기자의 질문에 무려 64초, 1분이 넘는 시간 동안 너무너무 만감이 교차했겠죠. 5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겠죠. 말을 못 이었던 거예요, 박세리 씨가.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그 장면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아마 집에서 보시거나 버스 대합실에서 보시거나 같이 우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제 박세리 씨를 강인한 운동선수라고만 생각을 했다가 막 눈시울을 붉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막 안타까워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반응이 폭발했는데 인터넷에 보면 도장 만들어서 박세리 몰래 찍고 다닌 아버지를 어떻게 미리 막을 수 있었겠나. 근데 그 질문하신 기자님 목소리와 말투에서도 안타까움이 묻어나니까 세리님도 눈물이 터지신 듯 이런 반응도 나왔고 네. IMF 시기에 세리님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신 분이다. 우리 아버지께서도 회사가 부도나고 힘들어도 박세리님 뉴스 보면서 유일하게 즐거워하셨던 기억이 난다. 이런 사연들도 올라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박세리 씨를 위로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유, 세상에. 어제 기자회견에서 박세리 씨는요.
자신의 아버지를 고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또 자기를 둘러싼 오해는 꼭 풀 게 있다면서 이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사건에 대해서는 저도 전혀 몰랐던 상황이고 언론에서 난 것처럼 저와 아빠가 반반 지분을 갖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은퇴를 하면서 한국에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해 겨울에 제가 미국에 잠깐 일이 있어서 들어가 있는 사이에 급하게 연락을 한국에서 받았어요. 내용이 뭐냐면 집에 갑작스럽게 경매가 들어온다는 거죠. 저도 이런 걸 처음 들어봐서 아빠 지분에 이제 돈이 채무가 걸린 거겠죠. 10억이라는 돈에 이제 경매가 들어온 거죠. 급하게 현금이나 지금 없으시니까 채무를 변제해 드리고 제가 그 집을 제가 사게 된 거죠. 명의는 제 명의로 된 거라서 온전히 법적으로 절차를 다 밟아서 채무 관계를 정리해 드리고 제가 아빠의 갖고 있는 지분을 제가 다 사서 제 명의로 옮긴 거예요. 지금 박세리 씨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백성문 변호사님, 이번에 박세리 씨 아버지의 사문서 위조 혐의와 대전집 경매 이게 맞물려서 나온 배경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아버지의 빚 때문에 된 거라는 것, 그걸로 이제 기사가 난 건데요. 이제 이 집은 대전 유성구에 있는 집이고 두 개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토지하고 되게 넓은 집 하나하고 그 옆에 또 4층짜리 건물인데 이걸 이제 아버지하고 2000년에 반반 지분으로 이제 매입을 해서 가지고 있었던 건데 네. 2016년에 갑자기 이제 경매에 붙여진다고 했는데 보니까 이제 아버지 채무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박세리 씨 얘기한 것처럼 또 아버지가 돈이 없으니까 결국 박세리 씨가 그 빚을 갚고 그 지분을 인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등기부등본을 떠보면 박세리 씨 단독 명의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2020년에 또 경매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박세리 씨 단독 명의도 어떻게 또 그러니까요. 경매에 들어갔을까 보니까 이제 박세리 씨가 이 지분을 받은 걸 쉽게 말해서 아빠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아빠를 돈 없게 만들고 지분을 옮겨놓고 그래서 채권자가 돈을 못 받게 만들었으니까 이 계약을 취소해야 된다 그래서 채권자 취소 소송을 하면서 들어갔던 것인데 박세리 씨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아빠 빚을 갚고 그걸 인수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근데 아까 변호사 또 얘기로는 이제 아직은 이게 이제 소송 중이니까 그거는 가족하고 관련돼 있지만 어쨌건 소송 중이니. 그 소송 끝나면 정확한 입장을 밝혔다는 그런 대답으로 가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박세리 씨의 눈물의 기자회견을 아버지 박준철 씨는 봤을까요? 과연 봤다면 어떤 심경일까요? 대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걸까요? 앞으로 이제 고소가 이루어졌으니까요. 앞으로의 상황, 검찰로 넘어갔어요. 지금 앞으로의 수사 상황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